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이 크게 실수하는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건데, 이게 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다고 하는 걸까? 라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우리 임대사업자분들이 가장 바라는 세금 혜택이 바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걸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자, 그런데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 용어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는 거주주택, 이 용어 때문에 주택 자체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죠. 이 용어 때문에. 특히 이제 2년 거주에 있어서 오해가 생기는데, 이런 오해들은 이제 혜택을 포기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실 아주 간단하게 혜택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오해해가지고 혜택 받기 위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거나, 이 두 가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혜택을 받는 줄 알고 팔았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 이런 일도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용어 때문에 발생하는 주택 자체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거주주택이니까 양도할 당시에, 팔 당시에 반드시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하는 거냐라는 오해가 있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양도 당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팔 때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거죠. 다만 2년 거주 여건, 그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기간 중에 통산해서 2년 이상 거주는 충족해야 됩니다. 통산이니까 한 번에 쭉 2년 살든, 아니면 1년 살다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1년 살든, 아니면 더 쪼개가지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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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산해가지고 다 더해서 2년만 살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지 않은 주택만 거주주택인 건가? 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왜? 거주주택이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질문과 연관이 있냐면요,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도 나중에 거주주택이 될 수 있는 거냐 라는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당연히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도 거주주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그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중에 통산해서 2년 이상 거주는 반드시 충족을 해야 하는 거죠. 한 번도 살지 않고 세만 주다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그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고 나서 2년 거주하거나, 아니면 이미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기 전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이미 충족한 거고요. 만약에 2년 미치지 못하게 2년 미만으로 거주했다면 말소 이후에 나머지 기간을 충족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다 거주주택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만약 상세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그때는 2년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 자체에 대한 오해가 아닌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용어 때문에 발생한 오해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며칠 전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었는데요. 거주주택이지만 이 거주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비조정 지역이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 그러니까 이 거주주택도 2년 거주가 아닌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받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인 거죠.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은 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뭐 조정지역이었든 비조정지역이었든 이렇게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죠.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예요. 우리가 집을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다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어떤 혜택이 중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복으로 인해 가지고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일시적 이주택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중복돼 가지고 거주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받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과세를 받으면 그 비과세 이유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어떤 생각하냐면 첫 번째와 같은 오해고 내가 이 거주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네. 그러니까 이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가 아니고 2년 보유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근데 이때에도 2년 이상 거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세 번째 오해에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이 세 번째 오해가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큰 실수하셔가지고 세금 폭탄을 맞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자, 두 번째와 같이 일시적 이주택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중복해서 적용되면서 이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 그 비과세 이유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네, 일시적 이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내가 비과세 받은 이유가 거주주택 비과세가 아니고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였네? 그럼 나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게 아니구나. 이거 받지 않았으니까. 그럼 나는 나중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네. 평생 1회인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내가 지금 써먹은 게 아니니까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 내가 나중에 써먹어야지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오해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확인 안 하시고 나중에 거주주택을 또 팔아가지고 비과세 신고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세금 폭탄 맞는 거죠. 물론 그때에도 운 좋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두 번 이상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두 번, 세 번, 많게는 네 번도 가능한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예, 운이 좋으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아야지 라는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글로만 보시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제가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어떤 세대가 주택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A, B, C, D. 그 중에 C와 D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A와 B는 일시적 2주택 이 요건이 충족됩니다. A가 종전주택, B가 신규주택. 자, 그런데 이때 이 A주택을 팔면 C와 D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주택들이 아닌 다른 주택, 어떤 주택을 팔 때 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는 C와 D는 집으로 안 보죠. 그러면 A와 B만 보는데 이 A와 B가 일시적 2주택이니까 신규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되죠. 자, 그렇게 팔면 비과세가 됩니다. 왜? 이 A주택은 실거주 2년 했으니까 취득할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지만 어쨌든 2년 거주가 필요하니까 2년 거주했고 비과세 받아요. 그런데 그 비과세 이유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중점 두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이거 취득할 때 비조정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가 아니고 2년 보유인가요?
아니요. 2년 거주입니다. 2년 거주이고.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오해죠. 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았으니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받지 않은 거예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게 겉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는 일시적 2주택이 맞아요. 하지만 이 A주택을 팔 때 C와 D를 지불을 안 받다는 거예요. 왜 지불을 안 받냐면 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즉 임대사업자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맞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지만 실제로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거주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리고 평생 한 번인 그 기회를 쓴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복 적용될 때 조심을 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보면, 그래서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두 번 이상 받으려고 할 때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하실 게, 이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 오해가 나온 것처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하고 중복 적용 가능한 일시적 2주택, 이것 외에 다른 또 특례가 있습니다. 중복 적용 가능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그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본다면 뭐 상속받아서, 아니면 특례주택이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하고 같이 중첩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뭐 국세청이나 기재부에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가까운 세무사님의 도움 받을 수 있는데, 이걸 꼭 확인하시고 중복 적용 가능할 때 그때 파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혼인으로 인한, 혼인 전에 남자가 집 하나 갖고 있었고 이제 신부될 여자분이 집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각각은 집 하나씩이죠. 그런데 결혼하면서 집이 두 개 되잖아요. 이때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원 하나 팔면 비과세 받죠. 근데 이게 거주주택 비과세하고는 중복 적용이 안 돼요. 이런 것처럼 중복 적용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파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제가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 영상을 여러 개 올리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임대사업자분들의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올리는 거니까 익히 알고 계시더라도 오늘 영상 한 번 더 보시고 여러분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